자, 이 한발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확대를 좀 해보고 좀 영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가 주가 좀 살려다오. 네, 배우 마동석 씨 얘기입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범죄도시 1편을 제작한 강윤선 감독은 저하고는 오래된 아주 어렸을 때 친구지만 그 친구의 친구니까 네. 그래서 반말을 좀 써놨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마동석 배우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범죄도시 3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전에 64만 사전 예약 레코드가 나왔는데 이 레코드가 자정을 넘어가면은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와, 이것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어제 거기 딱 들어가니까 12시 넘어서 73만 1,805명. 자, 73만 레코드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전 매매로 64만 명이 넘어간 경우가 기생충 이후에는 5년 만에 5년 만이죠. 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그거구나. 코로나 일상 회복, 이거는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오늘 아마 중대본 회의가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코로나 일상이 넘어가서 이제 뭐 조금 일상으로 넘어가면은 레저 활동에 대해서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요즘 주머니가 얇아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제일 보편적인 게 극장 가서 이제 영화 보시는 것들인데 뭐 집에서 OTT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극장 나들이도 요즘은 이제 뭐 연인들 데이트라든지 가족 나들이 많이 가시니까 뭐 팝콘도 좀 드시고 건강에는 좀 그렇다 쳐도.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극장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CG, CGV를 얘기할 때 오늘 이제 그 범죄도시 3를 지금 꺼집어 온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범죄도시 3는 어제 자정을 넘어가면서 레코드가 73만 명대인 것 같고 범죄도시 2가 개봉 당시 스코어가 첫날이 46만 7천 명 정도 됐었는데 최종 스코어는 1200만 명이 넘었죠. 46만 명에 1200만 명이니까 이번에는 70만 명, 73만 명이니까 뭐 단순 수치로 봐도 네,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화의 호불호는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아할 순 없죠. 근데 이제 실관람평이라는 것들을 읽어봤더니 대다수가 대부분 아, 속 시원하다. 뭐 좋았어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미 예매를 주말에 조금 아니 뭐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돼 있다라는 정도. 이 범죄도시 3는 제작사가 BA 엔터테인먼트고 배급사는 M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다 비상장이죠. 각각은 스튜디오 룰루랄라하고 메가박스 계열사인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최상단에는 컨텐츠들이 중앙이 나와요. 컨텐츠들이 중앙은 어제 주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컨텐츠들이 중앙을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이제 여름 성수기 참고하시라고 컨텐츠들이 중앙은. 그다음에 이제 여름 성수기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대기하고 있고 극장가도 좀 훈풍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 현충일 또연 징검다리 휴일이 있죠.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어이구 저 자료 화면 저렇게 네 홍보한 영상이니까 틀어도 되겠죠. 아침에 좀 소프트하게 보시라고. 6월 6일 날 트랜스포머 5가 개봉하고 6월 30일 날은 인디아나 존스 5. 7월 12일 날이 미션 임파서블 7. 뭐 뒤에 5, 7 이렇게 많은데 네, 7월 26일 날은 국내 영화인 밀수,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더문, 뭐 피랍, 뭐 해들은 대작들이 조금 흥행될 수 있는 기대작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름방학도 시즌, 뭐 휴가 시즌 곧 다가올 텐데 하계 시즌에 극장을 좀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갑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수를 좀 살려봅시다. CJ CGV는 2016년도 최고가 대비 주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네. 엉망진창이죠, 주가로 보면은. 자, 그래서 한번 새롭게 좀 보는 겁니다. 생뚱맞을 수도 있고 한데, 자,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반대하실 수도 있고, 이오 메이저의 생각부터 조금. 저는 그동안 이제 영화 관련주 좀 특히 이제 극장 이 부분을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3 때문에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극장 관련주.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좀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극장 쪽이 뭐 지금 이제 메가박스하고 지금 CJ CGV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네. 일단은 이제 CJ CGV는 이제 영화 쪽이고, 그다음에 중앙 컨텐츠리는 이제 영화하고 뭐 컨텐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화관이 이제 전체 영화 수입에서 분배에 있어서 가장 큰 배분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뭐 제작을 안 하면 되지만 여기는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제 레버리지가 큰 산업이 영화 흥행에 있어서 영화관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요 이번에 그 범죄 그 도시의 그 M의 성적이라던가 그다음에 네. 이제 여름에 이제 들어올 영화들을 봤을 때, 이제 다시 영화 관련주들, 극장 관련주들을 지금은 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았나,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뭐 바닥권에 있고, 다만 아직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봐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확장하실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혹시나 확장을 한다면은. 확장을 한다면 좀그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 이쪽 영화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미 이제 베트남 쪽은 이미 1분기 실적이 사상,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이니까 사상 최대 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이제 정상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때는 약간 이제 적자가 좀 축소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돌아서는 이런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는데, 이 침체 국면이 이전처럼 그냥 침체 국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려고 그 안에서는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아, 네. 그렇다면 지금 극장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범죄도시가 흥행 성공한다면 중간 컨텐츠리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 네, 네. 컨텐츠리. 네. 김영민 네. 매니저는 저는 일단 뭐, 꼭 동의 안 해도 돼요. 네, 요즘 한 발이 자꾸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쥐어짜다 보니 사실은 좀. 뭐, CJ CGV의 주가보다는 일단 범죄도시 3의 흥행 스코어는 네. 어느 정도 담보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워낙 이제 팬덤이 많이 좀 형성되어 있는 영화기도 하고, 마동석이 배우 자체가 네. 하나의 그냥 이제 좀 컨텐츠가 캐릭터가 돼버렸잖아요. 미국이 지금 헐리우드도 지금 진출을 지금 우리 한다라고 헐리우드 하고. 스타일은 아닌 것 사실 이제 같은데. 뭐 마동석 배우보다는 이 범죄도시의 영화 포맷 자체가 헐리우드로 지금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현지에서도 또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지난 주말에 범죄도시가 약간 이제 반칙 개봉을 해가지고, 개봉일은 원래 어저께였는데 주말에 이제 사전 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관을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사회 포함해서 저기 했구나. VIP 시사회 포함해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어찌 보면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전부 다 이제 예매가 좀다 되고, 제가 방금 이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4시 이후는 전부 거의 다 매진이네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인기가 좀 치솟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CJ CGV 이제 주가 자체는 사실 이제 요즘에 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좀 줄고 있거든요. 뭐 재밌는 영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제 범죄도시도 보니까 이 IMAX 이제 2D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두 명이서 보면 이제 38,000원이에요. 그럼 네. 하나가 이제 19,000원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티켓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요즘 뭐 냉면 한 그릇도 그러니까 15,000원이에요. 가격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또 소비를 할 때는 어찌 보면 방금 뭐 자막에서 잠깐 나갔지만 OTT가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만원 밑으로 이제 월간 이용료를 이제 쓰고 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편 보는데 뭐 작으면 13,000원, 뭐 비싼 거는 16,000원, 그리고 뭐 3D 뭐 4D까지 올라가면 막 2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티켓 가격에 대한 이제 좀 부담. 그러면 그 티켓 가격, 높은 가격을 이제 충족시켜 줄수 있을 만한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국내 영화는
전부 이제 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흥행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범죄도시 3를 이제 좀 기점으로 뭔가 이제 좀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들도 지금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여름이 아무래도 좀 성수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든지 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름에 좀 이제 흥행몰이를 좀 해야만 주가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좀 반응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이제 사이클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IT 종목들이 이제 좀 주목받고 지금 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올라가는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그냥 조금씩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의 확장은 없이. 네. 오케이. 뭐 할 거면 CJ CGV 해야 됩니다. 네. 극장 관련주가 뭐 거의 많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CJ CGV 꼭 저 기업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수 쪽이라든지 컨텐츠 물론 이제 미디어 컨텐츠 네. 다 엔터까지 아우르겠지만 네. 뭐 중국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해서 눌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